네,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밑에 질문 내려주세요. 네, 영화님이 국힘당은 좌익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고쳐쓰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. 아직 안 들어가봐서 내가 잘 모르겠어. 나 들어가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가서 잘 모르겠어. 예, 뭐 국힘당이라고 이렇게 줄이가 쓰네요.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. 뭐 국민의 짐 가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국힘당이라고 쓰네요. 아, 여기 뭐 갑자기 하나 올라왔는데 창당 생각해 보셨습니까?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. 예, 전혀 생각 안 했답니다, 홍사람님.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유튜브 내에서 정말 반응이 뜨겁습니다. 할 말, 안 할 말 구분 정확한 홍준표님. 홍준표는 사랑이다. 또 초긍정적인 홍 의원님 존경합니다. 등등등 정말 많은 반응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한마디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서울에서는 정치 버스킹을 하면 사람들이 이래 모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또 코로나 확산시킨다고 나보고 살인자라고 할 겁니다. 그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가 좀 물러나거든 내 서울 정치 버스킹을 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, 계속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의원님,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강한 비판글을 남기셨잖아요. 이번 국정감사를 해보시고 현 정부의 평가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. 정치 30점, 경제 10점, 그럼 대북 정책 0점. 국방정책 10점, 외교정책 30점. 내가 이거 보니까 대한민국의 70년 동안 이뤄놨던 이 업적을 불과 3년 반 만에 전부 다 죽이고 있어요. 하나만 내 예를 들어볼게요. 빛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국가 채무가 자기들이 야당일 때 박근혜 정부에 비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GDP의 40%를 넘기면 재정이 위험하다. 이런 식으로 막 박근혜 정부 때 이래 압박을 해놓고 지금 GDP 40%를 넘었어요. 45%가 넘어갔습니다. 거기다가 최근에 이재명 지사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. 앞으로 300조 더 퍼줘도 된다. 그 빚이 70% 넘어가도 된다. 나 이런 거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, 야, 저거는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. 문재인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가는 완행열차라면 이재명 지사는 베네수엘라 가는 급행열차다. 그래서 국정감사를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나라가 성한 데 같다. 난 그래 봤습니다. 예. 의원님, 그 갈등이라는 한자 아시죠? 칡등굴이 막 엉켜 있는데 이 대한민국이 진짜 갈등의 나라가 된 것 같아요. 남북 갈등, 동서 갈등, 남녀 갈등, 서울과 지방의 갈등, 이게 젊은 세대 간의 갈등,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은 마음도 진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. 이 참 요즘 보면 또 뭐 신라젠이라든지 라임이라든지 옵티머스 이런 주가 조작이 수천 명의 그 피해자를 낳고 있는데 이런 진짜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게 있어요.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나갈 때 거기에 이제 고르디우스의 매듭이 있었는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은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. 그 이제 수백 년 동안 그 매듭을 푼 사람이 없었답니다.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 앞에 가서 주저하지 않고 칼로 쳐내려 잘라버렸어요. 그런 거죠.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
일거에 푸는 것을 우리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푼다. 그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대한민국은 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어야 할 겁니다. 일거에 어떻게 푸는 방식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거예요. 땅카레. 예, 좀 갈 길이 멉니다. 근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려져 있었는데 윤석열 총장은 울산시장 청와대 개입 사건을 칼을 겨눈 거 아닙니까? 문재인 대통령을 겨눈 건데 지금 국민들은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죠. 어떻게 보면 가리고 있는 겁니다. 본질을. 저는 이게 3.15 부정선거가 연상될 정도로 참 대응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보는데 민주주의 꽃을 짓밟았죠. 이게 돼서도 저 홍 의원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.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. 이것은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 된 게 한 40년이 넘었죠. 네. 한 40년 됐을 겁니다. 대한민국 법조계 사상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. 총장과 장관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권이라도 서로가 뒤에서 조율을 하고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자리입니다. 그런데 이건 눈만 뜨면 둘이가 티격태격 싸운다 이 말이야. 예? 서로가 옳다고. 내가 그거 보면서 이거 애들도 아니고 내가 이 총리한테 이틀 전에 국회 예결위 질의를 하면서 이건 뭐 애들도 아니고 눈만 뜨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둘 다 자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도록 해라. 이게 무슨 짓이냐. 문재인이 밉다고 윤석열 편 들고 그것도 옳은 일 아닙니다.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나는 또 저런 법무부 장관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요. 도대체 총장이 못마땅하면 불러가지고 다 이러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총장을 끌고 가야지 이거는 총장하고는 전혀 담을 쌓아버리고 그냥 언론에 대놓고 지 혼자 떠들고 라고 보니까 저것도 장관답지 않다. 총장도 마찬가지. 그래서 둘 다 싸움박질하는 거는 그만두고 나는 문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든지 둘 다 그만두게 하든지 안 그러면 더 이상 싸우지 않게 중재를 해야 돼.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. 그렇지 않고 눈만 뜨면 국민들은 이게 짜증만 하죠. 그래 하면 안 되지. 네, 바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명박근혜, 우리 대구 경북 출신의 전직 대통령의 비극과 또 불행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 벌써 이전 대통령이 8순의 나이고 이제 박 전 대통령도 7순에 가깝고 있습니다. 이 정권이 이 사면이 가능하긴지 그리고 정치적 해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.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도 똑같은 피눈물이 나는 게 그게 사람이 사는 이치입니다.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있어요.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줄기차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서 제3자 뇌물수수라는 그 혐의로 그거로 지금 20몇 년 받고 있어요. 그런데 그 제3자 뇌물수수라는 혐의는 K재단하고 미르스포츠를 설립하는데 재벌이나 중소기업들 좀 협조를 구했다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지금 문 대통령까지 기업의 협조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 대통령이 단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.
노블룸 대통령 시절에 이금희 삼성회장은 8천억을 내놨어요. 재단 설립하라고. 그걸 자기가 돈 내놓고 싶어 내놓겠습니까? 그런 짓을 다 해놔놓고 뇌물죄 판결을 하면서 원래 뇌물죄는 뇌물받은 액수를 추징을 합니다. 박근혜 대통령 재판 중에 보면 추징금이 제로예요. 돈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이명박 대통령 삼성 소송 비용 대납받았다고 하는데 그 소송을 한 사람이 김석관이라고 워싱턴의 에이킹건프의 법률회사에 근무를 합니다. 재미동포입니다. 2017년도 10월에 제가 전술핵 재배치 때문에 워싱턴을 갔을 때 김석관 변호사가 식사를 하자고 해서 내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본 일이 있어요. 이명박 대통령 BBK 소송 삼성으로부터 돈 받고 해줬나? 삼성으로부터 돈 한 푼 안 받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 삼성과 자기 법률회사는 고문관계라는 거예요. 2007년부터. 그러니까 삼성이 해외 가면 반덤핑 사건도 있고 특허 분쟁도 있고 그걸 갖다 늘 에이킹건프라는 회사에서 해주던 관계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고문료로 쭉 받은 거지 이명박 대통령 그 소송은 돈 받은 게 아니라 현직 대통령의 소송을 맡아 해주면 자기 법률회사에 이득이 될 것 같아서 무상으로 해줬다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에 소송 비용이 70억인데 BBK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140억입니다. 세상에 어느 나라 변호사가 140억짜리 소송의 절반에 해당하는 70억을 받아먹는 그런 도둑놈 변호사가 어디 있습니까?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두 번째, 이명박 대통령 혐의 중에서 BBK가 이명박일 거다.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가 현대건설 해상을 할 때 자기 형이 먹고 살게 해주려고 현대자동차하고 이야기해가지고 그 시트 만드는데 그 납품하게 해준 건데 그렇게 나는 보고 있어요. 그렇게 해줘가지고 저 형이 시프 납품하는 회사가 닿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먹고 살면서 자기 동생이 정치를 하니까 자기가 동생한테 돈 좀 줬겠죠. 그런데 자기 형은 이건 내 회사다. 그리고 이명박도 그 내 지분이 없다. 그 형님 회사다. 응? 그래 이야기했는데 그 운전사를 살살 꿰어가지고 운전사가 뭐 알겠어요? 이명박 회사다. 그거 하나 가지고 덮어씌워가지고 BBK 그 여 다스 회사가 이명박일 건데 돈 횡령했다. 거기는 가족회사예요. 가족회사. 자기들끼리 회사 만든 거예요. 그런데 그걸 덮어씌워갖고 해가지고 십몇 년을 한다? 왜 나 그거 쳐다보고 나무네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흐릴 때가 올 것이다.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. 예, 저는 참 가슴이 와닿습니다. 그 제가 볼 때는요, 현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, 뭐 최재형 감사원장 빼고는 다 정권에 길들여지는 것 같아요. 언론에서 보면 조선일보, 동아일보, 뭐 우리 매일신문도 포함시킬까요? 이 정도는 그래도 언론 이 정권 비판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어떻게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? 방법이 있습니까? 방법이 없죠.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출범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풀어주려고 해도
함부로 풀어주기가 어렵겠지만은 아마 서울 부산 시장 선거가 곧 다가오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있겠다. 난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.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건대는 정권 끝나도 안 풀어줄 거예요. 그 안 풀어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보복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안 풀어줄 것이다. 그래서 최근에 다 재수감 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.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운동하세요. 조속한 시일 내에 못 나올 겁니다. 정권이 바뀌어 나올 겁니다.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성탄절 사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가능성이 없다, 이 정권 동안에.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? 글쎄요. 네. 둘 다 아마 같이 풀어주기는 어렵지 않을까. 하여튼 그 정치적 전임 대통령들의 비극을 계속 낳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 쓸쓸한 것 같습니다.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고 복수에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하고 있는 정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 하여튼 뭐 돌파구는 의원님도 계속 고민하고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